1200m 제9경주 제20출에 서울 마주협회상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마 가온챔프 직선주로까지 선두를 유지합니다. 바깥쪽 5번마 파노라마쇼가 직선주로 근수한 머리차로 앞서 나옵니다. 외곽쪽에는 1번마 3번마 실버울프도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 3번마 실버울프 단거리 최강자로 거듭납니다. 3번마 실버울프와 유승환 기수. 최근에 각질이 바뀌어가면서 말 스스로가 초반에 오바를 안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뒤에 있어도 일단 중간 쪽 품이라도 쫓아가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뛰어져서 우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상은 주고 120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거리 강자들이 많이 나와서 스피드가 좀 빠르긴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생각했던 말들이랑 계속 격차 안 벌리고 쫓아가서 이제 라스트 어느 정도 각종 발휘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마스크랑 이제 청담도끼 보고 탔었는데 일단 마스크도 바로 앞에 사전권 두고 타고 이제 중간 열리면서 그때 말이 스퍼트 딱 하게 하는 순간 힘이 느껴졌을 때 좀 확실히 1,2등은 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전 순말들이랑 뛰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았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일단 최근에 58 계속 달고 타다가 확실히 3kg 감량해서 55에 탔더니 그만큼 말이 그동안 그거에 적응이 돼서 이제 가벼워지니까 더 가볍게 좀 뛰어준 것 같습니다. 조사님이랑 마방분께서 다 말을 잘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올해까지 그 힘을 다해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